지금부터 율법 공양을 시작하겠습니다. 불기 2563년 파장 하원막제를 맞이하여 모든 사부 대중의 환희로 병을 안겨 화엄사 선가에서 정성껏 마련한 공양을 부처님께 올리고자 합니다.
등불이 자신을 녹이면서 어둠을 밝혀주듯이 부처님의 지혜 광어 시방세계 무명 존재 증증이 밝히어서 밝은 지혜 마음의 등불을 지금도 저절로 얻게 하셔서 제가 이제 스스로 등장이 되어 온 우리를 두루 밝게 비추니 어두운 마음에 빛이 되어 반야의 대지에 어서 올라옵니다. 저를 지극한 정성으로 예견하여 옵니다.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과 정정하는 법과 해탈하시는 순간에 간무의 청정한 자를 정성껏 공양하오니 이 공덕 무량하여 선전의 맑은 자의 지혜광명 드림사 저희들 마음의 근심과 질병이 없어지고 육신의 갈증에서 벗어나며 어둠이 부서지고 꿈에서 깨어나 일체 중생 모두 함께 성불하여 지니다.
오지 바라오건대 여러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소서. 오늘 저희가 올린 공양물에는 진심 어린 숭모정이 가득 담두어 싸우니 금양하고 금양하시옵소서. 이 공양을 받으시옵고 이 땅에 화목과 평화가 공존하며 참된 불법의 향기가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신도님들께서 법공양의 의미를 되새기며 큰 소원을 세우시고 수행정진하는 참불자가 되시기를 모두 함께 기원하며 이것으로 육법공양을 마치겠습니다.